네, 안녕하세요. 지방세 분석과의 김성기 서기관입니다. 아, 예, 저 행정안전부에서 서포트즈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선이라고 예,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활동하면서요, 예. 폐주소 사업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폐주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라던가, 이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세주소 사업은 이제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주소 사업이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소, 그러니까 토지의 집원 중심의 주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우리가 집을 찾고 또그 건물을 찾는데 어떤 위치 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동안 100년 동안 써왔던 집원 주소를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주소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시다 보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지도 하나만 가지고 쉽게 거리를 찾아가고 건물을 찾아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또 체계적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좀더 편하고 쉽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폐주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옛날에 쓰던 주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 주소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조금 저희 홍보가 부족한 점, 그런 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이 궁금한데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시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농촌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도로 이름하고 건물 번호판을 부여하는 시설을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 주소 추진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걸로 바뀐다는 건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세조 사업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